오늘은 여러분과 아이스튜디오의 혁신, 지금 저희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아이스튜디오가 어떻게 새로운 기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방송을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또 세미나실에서도, 교실에서도,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는 먼저 그 다양한 자막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자막기에서 하듯이 그러한 단순한 타이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림 장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있고 색다른 그리고 스튜디오에 어울리는 자막의 기능이 존재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런 카메라 액션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센서를 쓰지 않는 그 가상 스튜디오를 우리는 트랙리스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흉내를 내면 다림 특허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하는 세 가지의 이노베이션 기술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노베이션은 스튜디오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림이 제공하는 클라우딩 서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껏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른 분위기의 스튜디오를 간단히 벽만 바꾸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벽이 이제는 다양한 집을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이때 그 배경에는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시드니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시드니에서 바로 그 스튜디오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인 것처럼 할 수 있거니와, 또 이렇게 에펠타워로도, 또 동이 트는 저 야외 환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야외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배경을 위아래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바닷가의 멋진 그 장면으로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대도 자유롭게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다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분히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석양 분위기에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오늘 강의에 사용할 스튜디오로 이렇게 차분히 바꿔보고, 그 배경도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배경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저 하늘에서 아주 시원한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그 벽을 지금 저 천장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창문을 넓게 해서 이렇게 시원한 공간으로 하고, 책상이 또 칼라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을 한번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어울리게 강조하는, 이 방송에서는 컨트라스트, 밝고 또 아주 그 이 대조가 높은, 그래서 작은 화면이지만 칼라를 다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에다가 또 파란색에다 하얀색에다 까만색을 넣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방송 스튜디오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만들어진 스튜디오 안에서 장면, 즉 지금 이 장면의 모니터가 조금 다른데 배치되고 싶다 하면은 이 장치 안에서 바로 여러분이 직접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위로 보내고 싶다 하면 위로, 또 이것을 좀 돌려주고 싶다 하면은 3D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 모니터의 각도를 이렇게 벽과 유사한 각도로 만들어서 그
벽 부근에 놓을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커브 형태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 씬에는 원하는 장면들을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씬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좀 이렇게 크게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제가 설명하는 눈이 여러분 눈을 직접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그 모니터가 이 뻣뻣하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휘어서 하고 카메라를 약간 좌측으로 이건 물론 실제 카메라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서 저하고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잘 보여지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선거 방송 프로그램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큰 화면으로 갈 때는 이렇게 장면을 더 키워주고 이때 모니터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좀더 강조하려고 한다면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내려서 줌을 조금 더 주게 되면 인물이 더 커지면서 이 모니터와 있는 장면에 대해서 아까 이런 장면에서 모니터를 부각시키면서 사람이 조금 옆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스크린을 크게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스튜디오 디자인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리고 거기서 카메라 액션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운영이 간단히 포인터와 드로잉을 하는 전자칠판 기능과 그 다음에 액션을 한때 묶은 다림의 또 다른 특허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작동이 마우스 하나로 되는 장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바로 다림의 특허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앞선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마치 여러분 노트북을 쓰듯이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방송이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다. 또 애프리카로 라이브로 그냥 같은 장비에서 볼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것을 학교에서 쓰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스마트 장치가 되고 이것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지금 저처럼 작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역시 사무실 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노트북도 이렇게 있고 또 앞에 그 마우스도 있고 이 마이크를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과 또 이런 장면을 비교하게 되면 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이렇게 간단히 어디서나 작은 공간에 그린 스크린 또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천만 놓으면 그 앞에 두 개의 모니터만 놓고 그 출력이 이렇게 프로젝터로 혹은 다른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 같은 장비에서 된다. 여기에 사람이 앉아 있고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 크로마키를 세워넣는 일체의 시스템을 구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멋진 여러분의 방송국을 만들어서처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 교실이 방송국으로 변환이 돼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프레젠테이션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몰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스카이프라고 하는 다 알고 있는 화상회의, 행아웃을 통해서 동시에 10군데의 양방향 강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동시에 레코드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10개 그리고 방송으로 수천 군데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비를 설치하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은 스마트 세계의 방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리미 아이스투데이 기술은 여러분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방송을 모르시는, 그리고 스튜디오를 모르고 카메라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30분, 1시간 안에 전 세계로 여러분의 방송을 만들고 여러분의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 한 번만 강의하면 영원히 살아남는 비디오로 지금 제가 하는 강의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의 시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더 많은 스마트 세상의 기술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